이게 그 레전드로 남아있는 라이브죠,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신. 근접한 그런 음악.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풋풋하다. 풋풋합니다. 근데 이거 노래가 진짜 어렵고, 라이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이유라는 걸, 이거 레전드 라이브인데, 진짜. 우열을 가릴 순 없지만 그런 아직도 너의 생각에 힘겨워하고 있는 소녀. 너는 내게 말하지, 제발 날 미워하라고, 비우고 살아가라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김범수님 라이브를 들어보면, 노래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1번으로 드는 생각이 정말 단단하다. 정말 단단하고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1번으로 드는데 그거 외에도 되게 드는 느낌이 뭐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김범수님의 저음에서부터 중음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범수님은 고음형 가수이시긴 하고 분명히 테너이시지만 저음 목소리가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발성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음부터 고음까지가 다 되게 안정적이신데 저음 노래를 부르실 때 가끔 나오는 그런 저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소리, 목소리 들어보시면은 목소리에서 이제 고음 목소리 나올 때도 있지만 평소에 이제 그냥 차분하게 말씀하실 때 차분하게 말씀하실 때그 이렇게 그냥 안녕하세요 김범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저음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듣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발성, 말하는 발성 자체도 너무 좋으시고 와, 저음, 지금 이 노래도 여러분, 이거 완전, 그냥 완전, 완전 리얼 라이브인데, 이 리얼 라이브 부를 때, 오래전의 일인데, 아직도 너의 생각에 힘겨워하고 있는 널 보며, 이런 거를 부를 때그 안정감, 그냥, 이렇게 제가 그 가슴에 댄 소리라는 강좌 찍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이 안정감이 들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 그냥 예를 들면은, 날아가는 소리라는 게 뭐냐면, 오래전의 일인데, 아직도 너의 생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좀 날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오래전의 일인데 뭔가 이런 하는 느낌이 들면은 그거는 훨씬 안정적인 느낌을 주게 되는 그런 댄소리라고 하거든요. 뭐 댄소리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딱 안정적으로 딱 성대 접촉이 아주 부드럽게 딱 이렇게 쭉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른 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데 영원히 너 아, 너무 안정적이야. 이런 게 아주 부드럽게 내는 소리. 자, 이제 고음으로 딱 올라갈 때. 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저도 옛날부터 정말 많이 동경했던. 연습하면서 진짜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부드럽게 내거나 그냥 약간 두껍게 지르는 걸로 이 음을 낼수 있어요. 이 음을 내고 못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드럽게 하다가 이런 할때그이할때그 소리가 딱 단단하게 얇게 탁 하고 꽂혀지는 그예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못 따라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정말 이 소리는 낼수 있는 사람이 몇 없을 겁니다. 정말 이게 보세요. 뿐이라 해도 가다가 그렇게 나는 너를 이렇게 딱 피치 슬슬 올릴 준비하고 네, 하다가 이런 얇아졌어요 소리가 또또 또 나옵니다. 얇긴 얇아져요 확실히 얇아지는데 다른 사람들 아 다른 사람들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음에서 고음으로 팍 얇아지는 그런 소리보다 확실히 그 꽉참이 있죠. 묵직함이 있는 겁니다. 이거 06년도예요, 이거. 06년도 팬미팅? 뭐 그때인데. 여러분, 자꾸 타고남을 얘기하시는데, 김범수님이 물론 타고난 부분이 있겠지만, 엄청나게 연습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김범수님도. 음정 박자가 불안해서 음치박치라고 말할 정도로, 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제가 이 노래 연습도 오지게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제가 이 노래를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디 부분이 어렵냐면,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내가 슬픈 건 여기. 곳이 없도록 하다가 또 내게 기쁨만 여기를 잡고 계속 얇게 내게 기쁨만을 주었던 너를 와. 그 요요요 고음을 착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음정을 잡는 게. 영어 여러분 이거 연습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 좋고, 그다음 2절도 쭉 들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중음역인데, 여 중음역이 정말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음이 더 안정적인 겁니다. 중음이 진짜 진짜 안정적이에요. 그러다가 또팍 올라가는 거 들어보세요. 있을 곳이 없도록 내게 기쁨만을 주었다는 이게 이제 두성류의 그런 피치감인데 정말 음도 이게 뭐죠? 솔샵, 라샵, 시플랫, 라플랫 막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 뒷부분이 여러분 또 어마어마합니다. 뒷부분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거, 김범수님이 이런 걸 엄청 잘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거 있죠? 이렇게 소리 내다가 아, 이렇게 하면서 막그 흔히 말해 까지는 소리를 확 갑자기 내거든요. 소리 힘을 더확 주시면서. 보세요. 하면서 피치 팍 올라가죠. 그러다가 하면서 피치가 하면서 이렇게 팍 까지는 소리 있잖아요. 괜히 할때촥 올라가는 그런 것들.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이거는 다시 들어도 진짜 죽인다. 진짜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이 부분? 보세요. 아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말 못하는 건 내 뭐 이런 예를 들어 제가 좀 허접하게 이렇게 따라해보면 내 아픈 마음이 이러면은 아 좀 약간 소리가 약간 뭐 약한데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고음 좀 하시는 분들 한번 이거 따라해보세요. 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진짜 단단함 이 고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찝는 사람이 정말 몇이 없습니다. 정말 빡 이렇게 정말 내는 이게 와줄 또 너무 좋고 너라 할 때 입 확 벌리면서 소리 확 쏟아내기 여러분 이런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와 입 벌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응? 너라 이렇게 내시는 그 다음 또 있어 여기 진짜 미쳤다 라이브 이거 발성적인 질감 발성적 질감을 따지면 물론 지금이 더 잘하십니다 지금이 더 접촉의 그 어떤 아주 뺑뺑함과 고음 피치와 이런 것들이 엄청 살아있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런 이유라는 걸입니다 여러분 김범수님의 그런 이유라는 걸 진짜 좋아요 이 노래 여러분 원곡도 들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근데 물론 지금이 더 잘하시지만 현재가 이때가 이 06년도인데 정말 이 약간 오히려 조금 덜 성숙된 듯한 이 목소리 김범수님의 원초적인 김범수님의 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옛날 김범수님의 그 원초적인 소리가 담겨 있는 것 같은 이 노래가 오 정말 이 라이브 이 진짜 레전드 라이브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금은 또 지금 나름의 장점 혹은 특징이 있고 이때는 또 이때 나름대로 여러가지 느낌이 있는데 이때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때가 더 좋습니다 이때 그 뭔지 모를 이 김범수님의 이 약간의 날것의 느낌? 뭔가? 아무튼 진짜 포를 쏘는 것 같죠 정말 지금보다 단단하지 않지만 자연적인 김범수의 그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